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낙동강 벨트 구축과 진보 벨트 교두보 마련은 이변에 가깝습니다. 더민주는 낙동강 벨트 10개 지역구 가운데 5곳을 가져가면서 앞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선거 판도를 재편시킬 수도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정기현 기자입니다. 20대 총선에서 가장 격전지로 떠올랐던 낙동강 벨트에는 모두 10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인 5석을 가져가며 부산 경남 정치 지형을 흔들어놨습니다. 그 중심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입니다. 김해을 김경수 당선자는 더민주 전국 최다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지역주의 극복, 이제 김해에서부터 그 바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해가 민홍철 당선자는 19대 영남 유일 야당 의원에서 재선 의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유권자들께서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후보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김해를 안정시키고. 총선과 함께 치러진 김해시장 재선거에서도 더민주 허성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시의원 승리까지 4개 선거를 싹쓸이하면서 김해가 야권의 심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양산을 서영수 당선자도 접전 끝에 금배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당선자와 사하갑 최인호 당선자까지 낙동강 벨트에 확고한 야당 진영이 구축된 것입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와 울산 무소속 두석까지 진보 벨트와의 연대도 시너지를 낼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경남은 모두 9곳에서 야권의 승리를 남기며 야성이 다시 살아났음을 전국에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야권 진영의 구축, 그 중심에 낙동강 벨트가 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